혼인 예복을 지어야지. 혼인 예복 뿐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직 부막감도 정해진 바가 없사온데 벌써 무슨... 어디로 함부로 나섰느냐? 저는 혼인하지 않습니다. 어리광도 정도껏 하려무나. 태왕이 명하셨고 제가 회의에서 정한 국혼이다. 왕실은 물론 온 나라의 경사임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신부를 팔아먹는 혼인은 경사가 아니지요. 공주! 공주는 성품도 참 특이하다니까. 어쩌죠? 공주가 황궁 말고 어딜 가겠는가? 적지 않은 귀족 자제들이 부마도유에 지원했다니 태왕의 덕이 참으로 크십니다. 고추가님의 권력이 그보다 강한 것이겠지요. 당치도 않은 혼인을 강행할 수 있는 그 힘. 하늘 아래 거칠 것이 없는 분께서 대체 무얼 더 원하십니까? 절 혼인으로 묶는다 하여 득볼 것이 없으실 텐데요. 제가 아니라 공주님을 위한 혼인입니다. 치기 어린 만용을 계속 부리시다가 자칫 어머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시면 아니 되겠지요. 왕후 스스로 분수에 맞게 처신했다면은 그리 돌아가시진 않으셨을 텐데. 닥치시오. 감히 그 입으로 어찌. 왕실의 불행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태왕께서도 제 뜻을 헤아려 국혼을 허락하신 것이고요.